의사의 길을 내려놓으시고 일반 회사로 취직을 하셨는데 네. 그곳에서 의사의 길을 보셨다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예전에 그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국회에서 최소 2년부터 12년 사이 보좌관 하시던 분들이 3명이 계셨어요. 네. 그분들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북한에 가서 가져오라는 거는. 그래서 한번 이거 문제 제기해 볼 거예요 하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섰냐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쓰자해서 국회에 청원을 넣었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그 국회의원들 앞에 서게 됐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자격증을 가져오라는 건 사실 너무 현실적이 없지 않냐 이런 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보호법이 19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갈등민들이 많이 안 나올 때고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씩 그때 들어올 때거든요. 근데 그러면 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국 의사들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다면 북한 의사도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다만 한국보다 의료 설비나 시설이나 또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이게 제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했던 말이고 네. 다행히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저한테 편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와 정말 인생 역전. 그리고 직접 이제 운명을 개척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선생님의 또 강력한 또 그런 의지 덕분에 다시 이제 의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첫 발을 내딛으셨는데 그때 딱 그 의사 교실 합격하시고 기억나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억납니다. 감격스러우셨을까요? 네, 의사 고시는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제가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도중에 그 어린 친구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의사고시도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한 친구들. 예,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제가 혼자서 하지 않고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잡아끌어서 그 친구들이 덕분에 시험을 비교적 그래도 잘 치고 하는데 내일 시험 발표 날이에요. 네. 오늘 어디 계단을 올라가는데 학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지훈 씨 합격했어요. 발표는 내일 났는데 각장님도 너무 자꾸 긴장되셨나 봐요. 미리 알아보셨고 제가 합격했다는 걸 알고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어떤 계단을 올라가다가 전화 받으면서 펑 주저앉아서 막 소리내며 제가 울었죠. 예, 주변 사람들이 막 보더라고요. 저 아줌마 웬일이야 이랬을 건데 부끄러운 것도 없고 감동에 북받쳤고 그렇게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병원을 개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개업하는 것보다 한국 잘 모르니까 네. 다른 데서 좀 일을 하다가 개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긴 하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네네. 그 이유는 늘 다른 사람 밑에서 그 조직 속에서 그동안 북한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내 걸 가지고 싶더라고요. 네, 이르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다 하고 병원을 개업을 했죠. 갱년기 전문 한방병원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특정해서 그렇게 개원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네. 처음에 개업할 땐 일반 병원을 했고 그 병원이 5년 동안 제가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서울로 병원을 옮기게 됐죠. 그러면서 네. 제가 갱년기 병원을 하게 됐고요. 갱년기라고 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우선 제가 갱년기 나이가 됐던 거고 두 번째로 제가 한의대를 가게 된 것도 당시 어머니께서 갱년기셨어요. 네. 여러 가지 힘들어하신 부부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무조건 의사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하게 가지셨던 그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아파하셨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갱년기 한의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뭐 한국뿐 아니라 어느 사회나 그렇겠지만 여성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죠. 남편도 눈치 봐야 되고 아이들도 눈치 봐야 되고 여성이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기분이 좋아야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런 화목 속에서 남편도 나가서 일 잘하고 자식들도 나가서 좀 편안하고 이러니까 여성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갱년기 그리고 뭐 갱년기는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갱년기 한의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제 미래를 보고 진단하신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뭐 이제 엄마의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길 정도라고 네. 하니까 정말 온 가족이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